자,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중국에서 만든 디지몬. 중국이 맞나? 일본 노래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만든 디지몬이라고 생각을. 일본에서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추천 게임에 있어서 받았고요. 그래서 가로로 출력이 되고요. 이게 길게 이렇게 출력은 안 됩니다. 길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출력은 안 되고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입니다.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구동하고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거를 검색해야 됩니다. 이 제목을. 이 제목 검색해야 돼요. 저는 이걸 검색해서 받은 게 아니라 추천 게임에 올라와 있어서 받은 겁니다. 미출시 버전이에요. 그림은 그 테일이 얼굴이 있습니다. 흑백으로. 그 그림 게임이 이거예요. 또뭔 게임인지 잘 모르니까 한번 같이 체험을 해보도록 하죠. 체험하라고 이렇게 배포해놨으니까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하고 뭐 로그인하라 그랬는데 네, 막 욕하는 사이에 로그인창이 없어졌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이거 누르라고 한 거면 이건가? 자, 가죠. 중국 포켓몬이랑 비슷한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테스트 지금 6이니까 중국 185였죠. 이거는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된. 아, 스토리가 나오네요. 진행되죠. 나 양쪽이 너무 잘려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되게. 아, 중국 맞아. 중국 맞아. 얘가 착한 애들이고, 지금. 마왕이랑 악당들이 쇼쇼 우주하 오 지나간다. 야, 너 어디서 이렇게 자꾸 주워오냐? 신기하다 나도. 이거 저작권 걸리는 음원 엄청 들어갈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애니메이션보다 더 구려. 그래픽. 야,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디지몬 포켓몬 잘 주워오는지? 나도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거 자꾸 주워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 목소리가. 로딩감 받고 있지. 내가 이렇게 싸우는 거네. 난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 얘가 지금 쏜 거예요, 그냥. 어우, 야, 센 건가? 데미지가 너무. 4만 5천 지금 들어가는데. 아, 이렇게 합동 시너지 공격도 있습니다. 야, 워그레이몬보다 센것 같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고 전투가 끝나는 노래가 안 끝나죠? 심지어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튜토리얼인데도 음량이 안 맞아요. 아, 변신했습니다. 모드 체인지 한 거죠. 각성 모드인가로. 야, 이제 이런 것도 다 알아요. 디지몬 게임 얼마나 지금 이것저것 기웃거렸으면은. 되게 쎄 보인다 지금. 근데 다른 게임에서는 되게 찌꺼기처럼 생겼는데 팔도 길고. 어우, 야, 가차 없죠? 일단은 이 게임의 설명, 목적,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왔고요. 이 게임의 최종적인 악당은 저기 마왕몬, 그리고 우리 그 착한 디지몬들이 악당으로부터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서 마무리가 시작이 됩니다. 제 도망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만 도망가네요. 이제 아구몬이랑 제 둘은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건 뭔데? 이렇게야? 얘는 그 돌몬이죠? 얘가 그 알파몬으로 지나는 개 같은데. 전 아구몬을 하겠습니다. 이게 생소하잖아요, 좀. 아구몬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사위가 있는데. 이름이네요. 제 이름으로 할 겁니다. 자,
나는 뭐 선택받은 아이겠지. 설마 내가 아구몬이겠어? 알에서 아 코로몬이 아니라 코로몬 깐몬이 아니라 아구몬이 나옵니다. 자 빠른 진화 좋아요. 귀찮은 작업을 좀 뺀 거죠. 아래 동네 거를. 어차피 성장기, 성숙기 이것만 진화시켜도 머리 빠개지니까 아래 동네 거는 다 삭제를 해버려서 통째 드러냈다는 빠른 진행 좋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게임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투하면 아까 나왔죠. 아마 필드에서 적을 인카운트 하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전투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튜토리얼 설명에 해당하는 몬스터도 하나 지원이 되고요. 뭘 말하는 걸까? 아, 얘는 오 설명도 나와. 오 슈슈슈, 와 사비야 찌에이야. 자, 음량은 더럽게 안 맞춰놨다. 노래가 더럽게 커. 아까 설명하는 애가 나왔는데 전 혼자 싸우네요. 그리고 게임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두 배속이 강제로 돼 있어요. 난 전투를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두 배속이 돼 있습니다. 번개 같은 진행 좋아요. 계란인지 아이콘인지 두 개 나왔고요. 진짜 중국 포켓몬이랑 똑같네. 별 들어가면 이렇게 보상이 풀리고. 저거 주는 거야? 예? 아, 처음부터 성숙기 주면 재미없는데. 코로몬. 표절 게임 전문 지금 유튜버 스트리머가 돼버렸는데. 뭐야? 중국어 이제 나중에 막 알아듣겠어요? 막 기분. 아 벌써 진화를 시켜줍니다. 나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진화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야 진화지. 어디서 이렇게 막 퍼주면 어떡해? 중국어 막 나오죠? 노래가 막 3개가 중첩돼 나오는데. 그래서 멤버 추가해주고요. 아, 얘를 줬으니까 그래도 그레이몬 정도는 돼야지 대장을 한다. 고레몬이 있는 올챙이를 죽이러 갑니다. 드래곤볼 많이 봐서 일본어 들으면 약간 알아듣는 것처럼 일본어를 글자로 보면 하나도 모르는데. 오지 뭐예? 야 장난 아닌데 중국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뻔뻔합니까? 이런 거를 표절로 만든다는 게. 야 이거 한번 표절로 만들었다가 처음엔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몬스터도 비슷하게 만들고 근데 뭐 아무 말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만드나 본데 다 너무 똑같잖아. 허가받고 만든 거 아닐 텐데 중국이니까. 아 맞다 그랬죠? 아 그랬구나. 이게 뭐냐? 얘는 걔 아닌가요? 그 백신 옛날에 그 백신 프로그램 외국 백신 프로그램의 마스코트 캐릭터 아닌가요? 아 그거 아니야. 공익 광고에 나오는 그 핌 아닙니다. 아 여기 들어가네. 얘도 성숙인가 보다. 얘가 여자 히로인이고. 아 추추몬 벌레죠. 더러운 벌레고요. 시작부터 성숙기로 성장기 패면서 가는 거야? 아 힐러다 힐러. 자동 전투다.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우스에 손 뗐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어요. 그냥 누르면 알아 싸웁니다. 아, 디소체 투기장처럼 알아 싸워요. 야 근데 메가파이어를 뭐 양쪽에다 쏘냐? 뭐가 올라갔죠 지금. 아마 사령관 레벨이 올라가서 스태미너랑 이것저것 올라간 것 같습니다. 스태미너가 상한치보다 높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 게임이. 눌러서 누르면은 우리 벌레를 5개까지 집어넣으면서 융합을 시키면
경험치를 획득하게 된다. 아, 경험치가 아니라 레벨이 올라간 거 아니야? 아, 또 벌레죠. 벌써부터 1-4부터 1-1거를 재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폭이 적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좋은 건 다 요일 던전에서 푸는 거고, 하나하나. 뭐냐 저건 뒤에 있는 건? 이거 아, 중국이라서 갑하구나. 쟤 좀 세 보이는데? 또 약하네요? 얘는 비주얼만 보면은 완전체 같은데 아닌가 봅니다. 자, 중국몬이니까 모르지. 일단 중국 포켓몬은 상성이 좀 달랐거든요. 얼음이 막 물에 약하고 돌이 바위가 전기 안 강한 약간 이질적인 감이 있었는데 디지몬은 원래 그런 게 없잖아요. 상성 같은 게 독창적이니까 어디에 들어갈지 저도 모릅니다. 아, 포켓몬거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표절 게임이니까. 일본에서는 표절이라서 절대 안 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디지몬이랑 포켓몬을 막 혼합해서 나중 가다가 디지몬이랑 포켓몬 싸우는 게임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중국판 애니메이션 성우가 한것 같은데? 아니, 그 곳에 따왔던가? 자, 이렇게 드디어 성숙기적을 만납니다. 함에선 한 마리였지만 진짜 만약에 세 마리네요. 이 파워포인트가 전부 스킬 뭐라고 해야 되나? 모션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전부 네 개가 모여야지 메가파이어를 씁니다. 어, 합체 기술이다. 아니, 합체 기술 해도 약해 쟤. 합체 기술이 힐이야. 좋아요. 처음부터 힐러가 나왔다는 건 이제 앞으로 힐이 계속 필요하게 된다는 거고 힐이 있는 게임은 굉장히 어렵죠. 이 섬의 보스를 쓰러뜨리고 칩을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 칩을 모으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이 되겠죠. 여기서 칩을 획득해주고 월드로 가서 완전체 두 마리를 받아줍니다. 완전체 두 마리 받았는데 보스나? 자, 다음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애니메이션 스토리 따라가는 것 같죠? 중간과 전혀 스토리가 다르지만 어느 지점에서부터 애니랑 약간 섞여서 들어가는 거죠. 쿠가몬이 처음에 나오는 거 저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닌가? 얘네 다 크기가 다르다. 분명 악당이 아닐 거야. 꼬리 막 흔들고 애교 부리는 거 보니까 악당이 아닌 거지. 아니구요. 악당이구요. 뜬금없이 이제 벌레는 기어나와서 지금 앞에 있다가 많이 죽죠. 얘는 공격 기능이 없다. 그냥 아예 그냥 다 힐이네. 야, 미션은 너무 쓰레기야. 얘가 랜덤인가? 일단 이 파티 전체 멤버가 3명인지 그 이상이 올라가는지는 좀 더 해봐야 알겠네요. 뭐가 자꾸 뜨죠? 쉬라몬이 생겼는데? 이거는 스토리상 나오는 동료인가? 아니군요. 잡몹이군요. 그래, 얘는 잡몹이. 시라몬 자체는 얘가 시라몬이 맞나? 시라몬 맞겠지 뭐. 시라몬 자체는 귀엽게 생겼는데 진화하면은 극혐되잖아요. 디지몬의 특징이죠. 진화를 좀 귀엽게 했으면은 포켓몬한테 안 밀렸을 텐데. 피카츄처럼 성장판을 닫아버리던가 했으면은 귀여운 거에다가 하나 잡아놓고 그럼 좀 잘 나갔을 텐데 더. 개구리로 울챙이니까. 얘는 개죠. 시드라무 되는 거. 용의 콧물 쓰는 애. 물 좀 한 마리 하고 마시겠습니다.
燃起火焰！嗯。闪电云。 아, 왜 더빙이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어, 뭐 들어왔다. 아, 발톱을 잘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저 이름이 뭐였더라? 저 초록색 디지몬은 굉장히 아, 여이군요. 괜찮게 생각을 해요. 아, 디지몬 월드 시대 때부터 있었고 그때는 시드라몬이 없었지만 그때 가끔 길에서 만나면은 경험치 캡슐이라서 기분 좋게 아 이렇게 장비를 장착해주네. 아 이렇네. 이거는 약간 디지몬 포켓몬에서 나올 수 없는 발상이죠. 디지몬의 컨셉 자체가 순수하게 생물이 아니라 뭐 디지털 생물이었네. 디지털 몬스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좀 더 강화를 하는 그런 컨셉의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살려서 특색에 맞게 뽑아내지 않았나. 근데 그것도 사실 손오공도 아니 손오공 할머니 목소리는 어울리는데 솔직히 듣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아니 나 익숙해질 수가 없네요. 저건 아니네요. 내가 과대평가했네요. 근데 꽤 괜찮네요. 게임은 빠르기도 하고 약간 이거 궁극체 아니야? 아 이거는 파피몬 털가죽이네. 파피몬 털가죽을 뽑아서 주나 봅니다. 아, 정말 잔인하네요. 어떤 게임이나 동물이 나오면은 가죽을 벗기는 거는 정말 잔인한 걸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가차 없이 두 번째 보상으로 파피몬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운데 때리면 안 되나? 아 이쪽. 야 독 던진다. 야, 그냥 뭐 상성이고 물 타입이고 뭐가 없는데 해안가 와서 물고기를 다 태워 죽이는데? 아 뭐가 또 올라갔죠? 뭐가 올라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건 보라색이다 저. 자 한번 얻었으니까 아까 나온 표시대로 적용을 시켜보죠. 그레이몬에 파피몬에 설가죽을 씌워주면 방어력이 40 올라간다고 합니다. 월드로 가서 어떻게 들어갔다 이거였나? 아 이거로 가서 얘는 개죠? 그 아머지나 잠수함. 와 목소리가. 여기 왜 이렇게 음성이 작냐? 분명 그레이븐이었는데. 근데 아구문 너무 빨리 진화했다. 이거 돌몬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돌몬이어도 아구문 그림 나오면은 극혐이겠다 진짜. 아 설마 아 돌몬으로 할걸 그랬나? 아 돌몬은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을 보시고 혹시 흥미가 생기시면 해보시고요. 저는 그레이몬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딱이네요. 저 오늘 이거 하루만 하고 삭제할 거기 때문에 아, 세 마리 제한이 있네, 데미지 넣는데. 단일 기술이구나, 저거. 번개 막 쏘는데 얘한테 안 맞았지, 지금. 정말 안 어울리네요. 튼튼한 것 봐. 야, 자의를 모르는 거네. 자의를 할 거지? 할 줄 아니야. 다음은 위자몬. 야, 진짜 세긴 하다. 그레이몬 짱이네. 자. 아 어둠의 톱니바퀴 여기 이제 해안가에 보스를 쏘아드리고 갈아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칩을 가져갑니다. 조종당한 거면 그렇게 나쁜 애도 아닌데 저렇게 칩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도 돼? 가차 없네. 하긴 뭐 교정 당해서도 자기가 했으면은 나쁜 짓이지 할 말이 없네요 딱히.
약간 지금 별 개수가 조정이 돼 있죠. 10개, 12개, 15개에서 보상이 나왔는데 6개, 12개, 16, 18개로. 얘네 그래픽을 많이 안 따왔나 보다. 얘네밖에 안 나온다. 성장기구 설명이 나오죠. 아마 데이터 타입일 겁니다. 방금 그 소리 뭐야? 얘네는 어딜 가도 이 올챙이들한테 벗어날 수가 없다. 낙원! 공격 들어오죠? 구두상으로 위자몸만 맞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야, 두 명이서 때려도 하나를 못 잡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어차피 메가파이어가 잡을 테니까. 메가파이어? 다섯 마리씩 나와서 때리니까 약간 그렇네요. 아, 혹시 받은 뒤집문 쓸수 있나? 네, 확인해 볼게, 이거 끝나고. 이렇게 받아주고요. 아, 저, 왜 자꾸 저 쟤만 나머지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레만 나와. 아, 이렇게 하나 풀렸구나. 여기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 에템만 넣겠습니다. 더 빠지고. 아, 너 진화하는 거야? 피콜 뭐 얘가 진화하는 거 이걸로? 아니야. 끌라는 거 아니었어. 미안해. 아, 미안하다니까. 아, 이겁니다. 이걸로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로딩이 약간 걸리네요. 멤버 못 바꿔? 이를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약간 불편한데. 아, 이거 체인지 이건가 보다. 아, 얘랑. 아, 좋았어. 아우, 생긴 거 혐오스러워. 아주 강력해 보여. 좋아. 아, 잡고 잡습니다. 이제 전부 딜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잘 잡을 거예요. 다섯 명 이상까지 가능한 것 같아. 여섯 명까지 되는 것 같은데? 데미지, 구리죠? 아, 기대한 게 조금 있는데, 심하게 구리네요? 그레이몬이 너무 센데? 아니다. 그레이몬이 사기다. 아까보다 훨씬 진행 빠르죠, 지금? 좋아. 스토리고 뭐가 없는데, 그냥 잡는 건데? 호르스몬. 좋아요. 야, 너 이걸 어떻게 이런 거 기억하고 있냐?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디지몬 게임이 올라갔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생방송에서 하다가 안 올라가는 것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안 올라간다는 게안 되던 것도 있고 단순하게 저작권 걸린 음원이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아니, 새로운 애들 스킬 좀 보려고 그러는데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 보부상자 까주고요. 아, 프리지몬 생겼네.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치냐. 빨리 뭐가 진행이 된다거나 스토리가 좀 나와줘야지 내가 알아먹을 텐데. 일단 마왕몬이 보스였고 부하로 히메라몬이 있었거든요. 변신한 마왕몬이 너무 세서 일로 세계 이쪽 세계로 도망쳐 온 거고, 스타팅 중에 돌몬이 있었으니까. 뭐야? 아, 이렇게. 아, 랭킹이야. 아, 랭킹이네. 다들 돌몬을 했구나. 티라노사우루스고 상대 드래곤이 있고. 아, 이 뭐냐? 이 너무한 거 아니냐? 비벼지는데 잠깐만. 이기겠는데? 뭐야, 구데기들이잖아. 내가 먼저죠. 이렇게 되면 그레이먼 먼저 때리죠. 얘 때리. 1. 뭔가 좀 이상하다. 들어가는 게 뭔가. 내가 보정을 받은 건가? 초보 보정을? 딜 바뀌는 거 봐. 오!
합체 기술이야. 오, 야, 쎄다? 오, 야, 쎈데? 이걸 6마리까지 나와진다는 게 증명이 됐고. 아, 아, 이게 랭킹이구나. 전투력이 아니라 이게 낮아져야지 더 올라가는 거네요? 나 뭔데 이렇게 쎄냐? 가자! 뭐야? 캐시 잡이야? 아, 배틀 포인트 잡이구나? 아니면은, 몰라. 별로 이거 타고 싶지 않은데,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 또 잡는 건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올챙이 두 마리 나왔고 이거 뭐냐 이거 물고기 세 마리 나왔어요. 아, 너무 이거 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재탕? 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촛불 나왔다 뜬금없이. 이 의도가 뭘까? 뭐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게 있는 건가? 아, 때리고. 아, 내 위치에 있는 애밖에 안 때리네. 야. 좋아, 잘했어. 에테문이 쓰인 것 같다. 시드라몬. 생각 약간. 계속 보자. 마지막으로 보자.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시드라몬이 나왔으니까 버그로 안 되는 거면은 이것도 짱깨몬이네? 디지몬이니까 중국 디지몬. 아, V70 버전은 여기 이상이 출력이 안 되나 봅니다. 자, 중국 디지몬 게임이었고요. 아까 랭킹 보니까 아, 여기 이상 안 되는 거 맞나 봅니다. 뭐 이벤트를 얻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아, 솔직히 저는 별로예요. 기존의 그 링크즈라던가 소울체이서 같은 거 하면서 느꼈던 그런 건 약간 다르고 디지몬 관련된 게임, 포켓몬 관련된 게임도 여러 개 있었지만 약간 좀 이거는 재미가 없는 부류에 속하지 않나. 아유, 결코 영상 송출 화면이 이렇게 양쪽에 다 잘려나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게임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앞으로 두고 볼 문제고 출시 버전 스토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아, 링크즈도 그렇고 약간 재미가 없다 디지몬 게임이. 자, 그러면은 그만 떠들고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이게 디지몬 게임이었고요. 이 게임은 디지몬 뭐 치고 검색 디지몬 나오던가 디지몬 게임 하시던 분들은 추천 게임 목록에 들어가면 나실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미출시 버전 나온 거고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만 뿅!